자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엄청 험난한 길을 택했어요. 산길은 한 10분 정도, 한 15분 정도 걸어야 돼요. 15분 정도 걸어가지고, 대신에 여기는 물때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자리라가지고,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번 낚시를 가보려고 합니다. 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, 땅이 많이 질퍽질퍽하네요, 여러분. 와, 여러분, 이거 짐이 군대에 있을 때 완전 군장보다도 더 무겁네요, 이거. 이놈의 새끼 또 군대 가야 되겠네. 힘든데요를 이렇게 오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, 저는 이렇게 사람이 안 오는데 이런 포인트 찾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, 여러분. 아마 저 같은 분 계실 것 같은데, 그죠? 저 같은 성향인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, 그죠? 이렇게 가면은 갯바위가 아주 멋있는 갯바위가 나와요. 야, 낭떠러지 보이시죠, 이쪽에? 밧줄 잡고 내려가도 발 한번 헛디두면은 이건 완전 항천길 갈 수 있어요. 그것이 참말이요?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일단 짐을 두 번 나눠서 갈게요. 군대에서 받았던 유격훈련. 그나저나 이 길을 이렇게 밧줄로 매셔가지고 나 해주신 분은 정말,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. 존경합니다. 제가 낚시할 곳은 이쪽이에요. 저 끝에 보이시죠? 이쪽, 이쪽에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러분, 이쪽으로 쭉 가야 됩니다. 근 1년 만에 와서 그런지 어우 힘듭니다. 이제 여기서 이쪽 앞에서 한번 낚시해볼게요, 여러분. 낚시를 하시다 보면 이제 짐을 놓고 요 돌이 떨어질 만한 이쪽 주변은 되도록이면 안 앉으시는 게 좋아요. 자, 여러분, 채비는 2단 자작채비입니다. 2단 광어나 농어 있잖아요. 걔네들이 이제 미끼를 먹으려 할 때 걔네 눈높이에 한 1m 정도 끼어가지고 한번 그 녀석들 있으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봉돌은 이제 버린 봉돌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핀도레를 약간 약하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미끌렸을 때 잡아 당겼을 때 봉돌만 떨어져 나갈 수 있겠군요. 미끼는 염장 갯지런이 한 5마리 정도. 한번 열심히 기다려 볼게요. 자, 여러분, 아이고, 다시 한번 미끼를 갈아 보도록 할게요. 그죠? 과연 미끼를 어떻게 열게. 이 불가사리 때문에 저항이 걸려가지고, 아, 나. 화가 난다! 자, 요거를 해서 바늘에 한번 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배가 고파가지고 단팥빵 좀 먹겠습니다. 아이고, 등산을 엄청 세게 했더니 아, 배가 너무 고프네요, 여러분. 자, 우유도 마시겠습니다, 같이. 맞습니다. 온 거 맞아? 산을 그렇게 열심히 타고
잡힌 게 이거예요, 이거. 어? 아이고. 아이고, 머리야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노래입니다, 노래미 여러분. 아이고, 참. 그래도 우리 소소한 손맛을 안겨준 노래미입니다, 노래미. 샥. 자, 여러분, 얘는 방생해주겠습니다. 잘 가라. 자, 여러분, 이제 낚시를 마쳤고,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가져왔거든요.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한번 치우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엄청 큰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요. 안 오는데 혹시나 돌 틈에 있는 것들 있으면 주울게요, 여러분. 아, 여기 하나 있네요, 여러분. 낚시 소품이 버려져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챙겨갈게요. 우와. 여기서부터는 급경사라서 짐을 두 개 두 개씩 옮길게요. 유격 훈련, 유격 훈련. 진흙밭도 가겠습니다.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.